네, 이곳은 학교 앞입니다. 오전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북적이는데요. 도로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도로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를 매단 채로 빠르게 질주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차에서 떨어져서 도로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음주운전. 네, 이 운전자는 앞에 오토바이를 낀 채로 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옆을 걷던 한 여성을 치고서는요, 역시나 도주를 해버립니다. 무려 4명의 사람을 친 이 운전자는 주차돼 있던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멈춰진 차량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어 보입니다. 자, 도대체 음주 혹은 마약, 뭐예요 도대체? 네,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이었고요. 아주 심각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다친 사람들이겠죠. 학교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한 19살 여학생.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부상자도 부상 정도가 너무 커서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저 운전자.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예. 참.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